안녕하세요. 구루민의 베란다 하초 오늘도 인사드릴게요. 오늘은 군자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. 이 군자란은 3년 전쯤에 쓰레기장에서 축구 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분갈이해서 키운 아이인데요. 그동안 새끼도 치고 해서 이게 두 개로 분갈이를 해줬어요, 작년에. 해마다 이제 꽃 피고, 고마움을 아는지 해마다 꽃 피고. 원래도 분갈이 작년에 해놨는데, 원래도 이렇게 꽃대가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. 두개 다. 화분 두 개를 해놨는데, 두개다 이게 꽃대가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? 애기까지 몰랐는데 여기 애기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. 제가 이제 뭐 계란낙 뭐 껍데기 이런 거 이제 좋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란 껍질 말린 걸 이제 말려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제가 살짝 돌렸어요. 센 거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이제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이제 사이에 조금 뿌려줬어요. 제가 영양제를 잘안 쓰는 편인데. 그래도 얘들이 꽃 피고 하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잎도 무성하고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, 해마다 이렇게 꽃도 보여주고, 너무너무 착하고, 베란다에서 키워도 아주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. 우리 군자란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? 이렇게 두 척씩 심어놨는데, 너무너무 건강하고 이뻐요. 여러분들도 군자랑 하나 키우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